자, 안녕하세요. 금피테디입니다. 아, 오늘은 두 번째, 프레임 우리 앞에 알아봤죠? 맨 처음에 이제 저 레이싱 드론의 필요한 기자재가 무엇인지 알아봤고, 그 다음에 프레임 어떻게 선택할지,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을지 알아봤습니다. 어제 앞에 프레임 이야기에서 좀 건너뛴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프레임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. 프레임 사이즈는 말 그대로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, 여기 드론이 있습니다만, 이쪽 모터와 이쪽 모터의 이 축, 중, 모터의 축, 축간 거리를 대각선으로 잽니다. 그래서 이걸 몇 밀리냐 해갖고서 뭐 220, 230, 뭐 250, 300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축, 프로펠러 끝이 절대 아니에요. 자, 축간 거리를 가지고, 대각선 거리를 가지고, 이 드론이 몇급 드론이냐,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130, 150 있지만, 대각선으로 하겠지만 여기 길이는 훨씬 더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. 자, 프레임 알아봤으니까 일단 프레임 형태에 맞는 모터가 좀 필요하죠. 왜냐하면 이번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대부분 레이싱 드론이기 때문에 한 200, 220급 드론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. 프레임이 크면 일단 모터가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. 왜 그러냐면 프레임이 크면 움직임이 크고 축간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좀더 크고 튼튼한 힘이 좋은 드론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, 자, 오늘은 그런 모터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. 모터가 뭐냐? 레이싱 드론에는 어떤 모터가 쓰이냐?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보 확인하고 가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요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요거는 하비윙 2205 엑스로터 모터입니다. 이런 모터가 있고요. 요 모터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은 브러시리스 모터라고 합니다. 이 브러시리스 모터라는 게 이제 왜 브러시리스냐면 여러분이 우리 예전에 이런 RC카나 뭐 미니카에 이런 드론들을 많이 이런 모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뭐 실습 시간에도 많이 보셨을 거고. 여기에 달려있는 요 금색, 구리색 나는 요 접점이 요게 브러쉬입니다. 브러쉬가 돼서 요 안으로 전류를 흘리죠. 전류를 흘리면 요와 이 축에 이렇게 같이 코일이 감겨있는 게 그게 회전을 해요. 근데 그거를 이 안쪽에 자를, 전기를 전달할 때요 여기 연결된 브러쉬를 통해서 전기를 전달을 해서 요게 돌게 됩니다. 그래서 요 모터 특징이 요 브러쉬가 마모되면 제대로 안 돌아요. 그런 특징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모터가 그래서 또 이제 전극이 있다 보니까 회전하는 영향, 회전할 때 속도를 그렇게 빨리 내지 못해요. 그래서 이런 모터들을 이제 잘 쓰지 않고 그런 모터들을 보다는 드론에서는 이렇게 생긴 모터를 씁니다. 자, 이 브러시리스 모터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잘안 보이시죠? 옆에 모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요 안쪽에 보시면 구유리선이 이렇게 쭉 감겨 있죠. 자, 여기가 바로 코어입니다. 코어에 전기를 공급을 해주게냐, 여기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을 해주게냐면, 어때요? 자기장이 발생을 하겠죠. 그 자기장이 요 모터의 벽에 있는 자석들하고 반응을 해서 어느 쪽으로 설치 결정을 합니다. 자, 요건 변속기인데, 요 얘기는 좀더 나중에 하고. 어쨌든,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브러시리스 모터가 되고요. 브러시리스 모터는 브러시드 모터보다 훨씬 빨리 돕니다. 자, 여기 보면 모터에 숫자가 써 있는데 혹시 잘 보이시나요? 예, 제가 좀 보이도록 제가 잘 보이시나요? 자, 2205 그다음에 뭐2500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앞에 2205는 요 코어, 요 안에 그 코일이 감겨 있는 코어의 사이즈입니다. 야,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, 지름이죠. 예, 지름이 바로 22mm 그다음에 이 코어의 두께가 5mm. 그래서 2205 그러면 코어가 22mm고 코어의 두께가 5mm 정도 된다. 높이가 5mm 정도 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절대로 예, 캔의 사이즈는 아닙니다. 왜 아닌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거 번역 캘리퍼 쓰고요. 자, 예, 캔 사이즈는 벌써 27mm가 넘죠. 예, 27mm가 넘죠. 같은 2205 사이즈인데 이 캔은 더 두껍습니다. 예. 28mm가 넘죠. 예. 실제로 그 사이즈랑 그 사이즈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모터의 크기를 예, 가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여기 보시면은 좀이 부분 좀잘 보이네요. 예. 보시면 이 벽면에 모터의 벽면에 붙어 있는 게다 자석이에요. 이 자석이
이렇게 이렇게 자기장에 영향으로 둘두룩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모터를 선택을 할 때는 자 일단은 이런 사이즈를 보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2600kV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. 2600kV 그 다음에 CCW, CW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. 뭐 카운터 클락 포 와치, 뭐 클락 포 와치, 클락 와치 뭐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한대요. CW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. 이거는 2205 코어 사이즈가 2205 22mm에 05mm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 2600kV 그러니까 2600은 속도상수라고 하거든요. 저희가 이제 2600kV라는 건 속도상수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들어오는 전압에 비례해서 회전 속도가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이제 2600kV에 우리가 뭐 많이 쓰는 14.8V짜리 배터리를 넣었을 때는 뭐 이제 3만 RPM, 4만 RPM 이렇게 RPM이 나오고요. 뭐 이제 전압이 더 낮아지면 더보다 낮은 RPM으로 올리고 하고 높은 전압을 넣으면 높은 RPM으로 올라가겠죠. 예. 그렇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. 근데 단순하게 전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류값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. 그 다음에 CCW, CW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얘는 CCW고 그죠? 얘는 CW라고 써 있습니다. 잘 보이시나요? 자, CW. 자, 이 모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모터고,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원하는 모터다라고 하시면 돼요. 이거는.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데, 사실 요새는 이런 구분 없이 씁니다. 이걸 왜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지 좀, 구분해서 쓰냐 하면, 모터의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을 하면 이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하면 돌기 시작하는 방향으로 그죠? 이건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돌죠. 이렇게 돌죠. 이렇게 돌면 이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나사가 잠기게 되어 있어요. 모터가 도는 방향이 보세요. 모터 이렇게 돌면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돌면 이 나사는 모터가 도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게 같이 도는 방향으로 같이 돌아줘야지 안 풀려요. 프로펠러가 회전을 해도. 그런데 요새 이게 많이 의미가 없어졌어요. 무슨 말이냐면 요런 나일론 너트를 써요. 예전에는 이런 캡형으로 된 그냥 너트로 잠궜는데 그런 걸로 잠궈갖고서 이제 이렇게 해서 풀리는 거 프로펠러가 풀리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해 주는데 요즘은 그냥 나일론 너트를 써버리니까 굳이 그걸 풀리질 않기 때문에 굳이 방향을 구분해야 되는 필요성이 없어졌어요. 그리고 변속기의 방향도, 이 모터가 회전하는 방향도 변속기 그 방향을 임의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걸 납땜을 막 크로스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한 방향으로 구분 없이 나옵니다. 모터들이 그렇게 해서 쓰면 된다고.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모터 선을 이렇게 길게 쓰는 거는 저희가 포이너 변속기라 그래갖고, 예, 변속기 이렇게 네 개가 하나로 합쳐진 거쓸때 이렇게 쓰죠. 왜냐하면 모터가 네 개가 들어가니까 드론은 모터가 네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선을 길게 뽑아갖고서 뭐 본체 밑에 드론 기체 안쪽에 있는 변속기 쪽으로 연결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개별적인 변속기들을 이렇게 모터에 달아서 쓰기도 합니다. 모터를 선택할 때 기준은 이 숫자가 높으면 모터 코어가 커지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먹어요. 대신에 힘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모터는 2205인데 요새 레이싱에선 2207 정도 되는 모터를 많이 쓰고 프리스타일 모터 뭐 23, 뭐 훨씬 더큰 모터를 많이 쓰고요. 그리고 KV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회전을 빨리 하죠. 이게 뭐이 숫자가 높고 이 회계 높으면은 뭐 어떻게 뭐 모터가 더 빠르고 뭐 강하냐 꼭 그렇진 않아요. 그거는 제조사에서 여기에 모터에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전류값 들어가는 거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뭐 변속기에 따라 다르고 변속기가 모터를 뒷받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기 때문에 일단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모터를 쓰시면 좋습니다. 여기서는 제가 이제 약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보통 레이싱 드론은 요새 레이싱 드론은 206, 2207에 2500K 이상 모터를 많이 쓴다.
결론적으로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. 예. 2206, 2207에 2500K 이상 모터를 많이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거보다 윗급으로 2305, 2306으로 가는데요. 그런 모터들을 달면, 아, 입문자는 감당이 안 돼요.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걸로 보여드릴게요. 제가 지금 이 드론, 레이싱 드론에다가, 예, 여기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, 예. 이 모터는, F80, 타이거 모터의 F80 프로라는 모터입니다. 이게 코어 사이즈가 2208이에요. 아, 2408이에요. 엄청 큰 거죠. 예, 2408. 예, 2500짜리 K예요. 2500kV짜리예요. 모터 출력과 힘이 뭐 스로틀 30%에만 해도 엄청나게 튀어나갑니다. 근데 배터리를 너무 빨리 먹어요. 제가 꼭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부분 앞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궁합이 맞아야 돼요. 모터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모터에 맞는 변속기를 끼워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배터리를 사용해야 됩니다. 모터만 크고 괴물이면 배터리만 많이 먹고 또 배터리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또 출력 손실이 있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당한 스타일을 쓰시는 게 좋아요. 내가 프리스타일로 좀 입문해서 조금 느려도 괜찮다. 그러면 2205급도 괜찮아요. 2205급 이런 코브라 모터라든지 뭐 이건 하비잉 모터죠. 하비잉 모터 이런 모터들 괜찮고 그다음에 요거는 예, 이거 또 타이거 모터 예. 요것도 괜찮아요. 에어 40 이것도 2204 2205급인데 이런 것도 괜찮아요. 이런 모터들을 쓰시면 모터는 좋습니다. 일단 모터가 드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. 결국엔 엔진이니까 자동차를 쓰면 엔진이니까 크고 뭐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. 모터가 크고 뭐 회전수가 빠르다고 다 좋냐? 그렇진 않아요. 드론이 가볍고 드론 자체가 가볍다 그러면 굳이 무거운 모터를 달아갖고 무겁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. 그리고 배터리 용량 늘고 그러면 무게만 늘어나면 똑같아요. 출력 손실은 똑같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드론에 어울리는 본인이 선택한 드론에 어울리는 모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모터 이야기는 좀 길어요. 이거 말고도 뭐할 얘기 정말 많은데 좀점 가면서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입문하시면은 205, 206급 모터, 205, 206급 모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, 예, 이게 높이랑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. 예, 코어 사이즈는 다릅니다. 예,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자신 있다 그러면 그 윗급 207, 뭐 이런 모터들을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. 이런 모터들을 선택을 하셔도 좋고,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모터를 선택을 해서 입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모터 얘기는 좀 길어졌네요. 오늘 뭐 이거보다 뭐 사이즈는 다양하고 용도에 따라서 뭐 작은 모터들 뭐 여기 지금 잠깐 꺼내놨습니다만 뭐1306뭐 이런 모터들이 있습니다. 모터를 살때 모터의 데이터 시트를 잘 보세요. 모터의 데이터 시트를 잘 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모터의 그 제품을 구성하는 드론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. 자, 오늘은 모터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